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연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2회 오티즘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연에 관한 정보를 담은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발달장애 전문방담회 제2회 오티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방담회는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행사기간 정부부처, 사회적 기업, 기관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선보이고 관람객과 함께하는 참여성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오티즘 엑스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처음보다 훨씬 더 부스가 다양해지고 내용도 훨씬 알차지고 자신들의 장애를 이해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자신만의 속도대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존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고 공연도 오실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함께웃는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만 늦춰지게 돼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최하게 돼서 정말 가슴 벅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발달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문화예술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재능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전한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아름다운 풍경, 무대가 만들어진 이곳은 양주시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입니다. 의양포 카네기회원들의 첫 재능 기부, 신나는 음악 공연 무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자비를 털어서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과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 좀 기쁨을 좀 주고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고 매년 이렇게 이런 행사를 가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이 초대되었습니다. 외로운 분들한테 음악을 상상하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드리고 한다는 게 참 너무 뜻깊은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튼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에 아무튼 유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여성 장애인 연주팀 다솜의 우쿨렐레 연주, 발달 장애인 연주팀 브라더스의 클래식 연주가 더해져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문화 힐링도 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된 관람객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전시장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그림들, 탁 트인 안락한 분위기, 신나는 음악, 그 모두가 관람객들의 하루를 쉼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뜻깊은 공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찾아다니는 공연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나누는 한마음 힐링 음악여행, 의양포 카네기 밴드와 함께 펼쳐지는 신나는 공연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경기 문화유산 바로 알기 운동본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의정부단체 경기 문화유산 바로 알기 운동본부는 지역의 주요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문유는 역사, 문화, 교육 단체로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역사 탐방,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청담 아이치과, 성형외과, 서울신세계안과, 성베드로병원, 서울마디정형외과,
더드림 요양병원 김재우 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며 더욱 활발한 자원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제3회 어르신 장기 바둑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원주시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에서 주최한 제3회 어르신 장기 바둑대회가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150명 노인이 각 지역의 경로당 예선을 거친 뒤 장기와 바둑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일자리 로컬 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고용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진안군 로컬잡 일자리 센터가 지난 7월 13일 수요일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 전용태 도의원, 고용노동부 전주시청 지역협력과장,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내 일손부족 농가와 도시구직자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농가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 지역에 지역 거점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주 기전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전문 컨설턴트 인력을 배치하고 일자리 소외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일자리 센터 개설을 통하여 앞으로 청년과 또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일자리 센터의 개소로 앞으로 청년과 어르신 모두 만족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살고 싶은 진안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의 농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 농업 기술로 발전하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전북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사회치회원의 농업기술 역량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별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전라북도 사회치회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6회 전라북도 사회치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오전에는 시, 군 등록 및 입장을 시작으로 리허설 및 체험부스 준비,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의 축하 연설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치 회원들이 농업 현장에서 사회치 이념 실천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성과 경진과 농특산물 전시, 그린 아이디어 경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와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치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여 농촌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고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전북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4일간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3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전북요트협회와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부안군이 주관하는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이 격포항 요트계류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해양레포츠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우리 그 요트협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축복의 땅 부안에서 제7회 새만금 요트 대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3개국 2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요트로 물살을 가르며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색적인 광경을 선사했으며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 소형 요트 부문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요트 가족 여러분들, 제7회 새만금 국제 요트 대회 참가하신 선수단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코로나19라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음지에 계셨는데 이제 양지에 나오셔서 요트 대회 참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군은 붕항에 마리나 항만을 건설 중에 있고요. 그 마리나 항만이 건설되면 우리 부안은 서해안 최고의 요트 본구장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부안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막식에는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와 제주 여신 고아라의 축하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졌고, 관람정 운영과 모터보트 체험, 해상 출정식, 요트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초여름 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새만금 국제요트 대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대회로 자리 잡았으며, 부안 격포항은 해양 스포츠와 해양 레저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세계 요트인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염전 사업장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일염 생산이 일시 멈추는 장마철에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인권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해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관내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 정기 점검에 나서 고용 염전 74개소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이번 합동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인권침해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도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번 전수조사로 건전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복지TV가 지역 지사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4일 복지TV가 공개 스튜디오에서 복지TV 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규옥 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사장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TV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밴드 뮤지컬 공연을 만들고 꿈을 펼치는 무대가 있어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밴드를 통해 전달되는 선율, 그리고 진심을 담은 연기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펼치는 밴드 뮤지컬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는 로운아트홀에서 청소년 밴드 뮤지컬 스텝 바이 스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의 종합적인 인성교육과 창의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일간 흔들리는 청춘과 한없는 사랑을 주제로 재학생들의 열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 밴드 음악을 연주하고 다채로운 감정 연기를 통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서울미래음 대안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혜미 씨는 청소년들이 재능 있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구애받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본인들의 그 기량, 재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의 최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연꽃과 함께하는 제5회 합덕제 연호문화축제가 충남 당진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당진시 합덕제에서 제5회 합덕제 연호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연호문화축제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콘서트, 버스킹, 작품 전시 외에도 물놀이, 연지카누, 프리마켓, 깡통열차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합덕제 연호문화축제와 더불어 함께 저희가 남세 썸머스토리라는 여름 물놀이 축제를 같이 주관하였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는 더 좋은 활동 모습으로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남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같이 함께 하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도 행복함을 느끼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리고 또 눈썹도 다듬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 저희가 더 행복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윤아 회장과 유선영 회장은 충남 산업재해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함께 발마사지, 네일아트 체험, 페인스 페인팅 등 봉사하며 봉사하는 모든 인원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이러한 행사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합덕제 연호문화축제는 아름다운 연꽃과 다채로운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덕제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농촌테마파크 및 합덕성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수려하고 청초한 연꽃을 화폭에 담아내는 이춘희 작가의 연꽃 사랑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결과 청조함의 상징인 연꽃. 분홍 연꽃이 화폭 속에 수려하게 피어나 연못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수시의회 갤러리에서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이춘희 작가의 연꽃 사랑전이 열렸습니다. 꽃봉오리 모습부터 꽃이 활짝 핀 연꽃들은 이춘희 작가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자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연꽃 군락지 연밭을 가고 그때 마음에 다시 어릴 때의 동심이 살아날 듯해서 연꽃만을 제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모든 것이 연꽃을 그리면 저만의 행복감과 너무나 자아 노출되듯이 시간은 가는 줄 몰라고 저녁에 잠을 안 자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잠을 안 자도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순간 힐링하는 작업입니다. 비록 몸은 더러움 속에 머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고고한 연꽃의 자태는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기뻐하면서 생활에 활력소를 주면서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같이 개인전이나 전시회를 열면서 제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희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남미술대전 추천작가와 개인전과 초대전 300여회 등 열정적인 작업활동으로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춘희 작가의 연꽃은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수함과 고결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시각장애인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을 공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LH 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 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과 시각자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H는 이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으며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섭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 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 8천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오티즘 엑스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인의 공존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자폐성 장애를 가진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법과 장애 감수성을 깊이 공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서로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